향기가 너무 좋은데 머릿결을 진짜 부드럽게 만들어줘가지고 저 최근에 이 샴푸밖에 안 쓴다고 머릿결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심지어 향수 안 뿌리고 나갔는데 향수 못 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제품이 가장 향기 지속력이 좋고 향기도 정말 좋아요. 잔향이 정말 너무너무나도 부드럽고 좋은 향기가 나가지고. 안녕 유니든,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향이든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최근에 푹 빠진 올리브영 향기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랑 제품을 추천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정말 좋은 향기가 날 수 있는 치트키인 제품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헤어에서 향기가 나는 제품이고 두 번째는 몸이나 옷에서 향기가 나는 제품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들 제대로 영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샴푸랑 트리트먼트 보여드릴 건데 저는 머리가 워낙 손상모이고 건조해가지고 머릿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향기가 좋은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샴푸는 나드 데미지 리페어링 샴푸입니다. 이 샴푸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일단 이 샴푸 테스트를 하자마자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샴푸의 향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향이냐면 너무 머리 아프지 않으면 부드러운 느낌 플러스 플로럴 향과 머스크 향의 조화. 좀 까다롭죠? 근데 이런 향이 머리에서 났을 때 되게 이상적인 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향이 딱 이 샴푸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샴푸를 하고 나오자마자 저한테서 나는 너무 부드럽고 풍부한 향기에 첫 번째 반했고요. 두 번째, 이 샴푸를 사용하는데 샴푸에서 거품이 정말 풍부하게 나더라고요. 거품이 풍부하게 나니까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두피까지 꼼꼼하게 세척할 수 있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 샴푸를 하고 난 다음에 두피가 되게 개운한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 샴푸가 무엇보다 좋은 점이 제가 극 손상모여가지고 머리카락 관리에 정말 공을 들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공을 들이냐면 샴푸를 하고 나서 씻어내는 트리트먼트를 바르고요. 그리고 씻어내지 않는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헤어 오일까지 발라서 부드러운 머릿결을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부드러운 머릿결을 위해서 제가 원래 4-5단계 정도 거치는데 요거는 샴푸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머리가 푸석푸석하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 샴푸를 사용하고 나서 머리를 말리면 머리가 되게 부드럽고 손으로 이렇게 빗질을 했을 때 걸리는 거 하나도 없고요. 머리카락에서 윤기가 나는 게 눈으로 보여요. 머릿결이 좋고 윤기가 나면 머리에 엔젤링이라고 해서 동그랗게 윤기가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제 머리에서 나가지고 머릿결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여기 엔젤링 보이세요? 여기 약간 이렇게 윤기 도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샴푸를 받고 테스트를 하면서 향기가 너무 좋은데 머릿결을 진짜 부드럽게 만들어줘가지고 저 최근에 이 샴푸밖에 안 쓴다고 당장 광고 진행하겠다고 이 샴푸 너무 좋다고 담당자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샴푸가 손상된 모발을 위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32가지 아미노산을 담아가지고 손상된 모발 큐티클을 케어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 한 번만 사용해도 윤기가 나고 부드러운 머릿결을 만들어주는 손상모를 위한 고농축 단백질 샴푸여가지고 저 요즘에 진짜 이 샴푸밖에 안 씁니다. 이거 거의 다 썼어요. 이 샴푸랑 같이 쓰면 좋은 게 바로 같은 라인의 트리트먼트인데요. 바로 나드 데미지 리페어링 트리트먼트입니다. 샴푸 자체도 향기가 되게 좋은데 같은 향기가 나는 트리트먼트를 사용하면 향기가 더 오래가고 머리카락이 더 찰랑찰랑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세트세트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트리트먼트를 같이 사용하면 좋은 점이 향기가 더 풍부해진다는 거. 이렇게 씻어내는 트리트먼트는 머리에 바르고 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 수건으로 감싼 후에 헹궈내주면 좋거든요. 근데 그 5분에서 10분 기다리는 그 동안에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트리트먼트 향기가 배어가지고 샴푸랑 트리트먼트 사용하고 나서 머리 헹구면은 머리에서 마치 헤어 퍼퓸을 뿌린 것처럼 향기가 이렇게 일랑일랑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드의 제품을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찰랑거릴 때마다 좋은 향기가 나가지고 그 좋은 향기에 제가 취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좋으면서 깨끗한 향기가 나니까 내가 마치 깨끗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트리트먼트에 사용하는 단백질은 입자가 커서 모발에 흡수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나드 데미지 리페어링 트리트먼트는 일반 단백질보다 작은 저분자 단백질을 함유했다고 해요. 그래서 잦은 드라이, 시술, 고데기 등으로 갈라지고 푸석해진 모발 큐티클 사이사이 깊숙하게 단백질이 쏙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윤기나게 코팅을 해줘서 저처럼 극 손상모이신 분들이나 머릿결이 건조하고 푸석푸석하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제가 느꼈을 땐 확실히 다른 제품을 사용했을 때랑은 느낌이 달랐는데요. 보통 샴푸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서 헤어 오일을 바르거나 아니면 씻어내지 않는 트리트먼트를 발랐을 때 느껴지는 그 부드러움, 찰랑거림이랑 나드 샴푸랑 트리트먼트까지만 했을 때 느껴지는 부드러움, 찰랑거림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이용해서 머리를 감고 나오면 머릿결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만지게 됩니다. 제가 이 제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용 꿀팁을 알려드려보자면 모발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샴푸를 한 다음에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트리트먼트에 들어있는 저분자 단백질이 잘 흡수되도록 손바닥의 열기로 모발을 꾹꾹 눌러주면서 바르면 머리카락이 더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답니다. 제가 나드의 데미지 리페어링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쓰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예능에서 보면은 머리 위에 폭죽 터지는 효과 있잖아요. 그것처럼 머리에 폭죽이 팍 터지면서 이거다. 이게 내가 찾던 향기다. 내가 정착할 샴푸랑 트리트먼트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향기가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이걸로 머리를 감고 나가면 사람들이 샴푸 못 썼냐고, 심지어 향수 안 뿌리고 나갔는데 향수 못 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이 좋은 향기가 느껴지는구나를 그때 확 느껴서 진짜 이 샴푸랑 트리트먼트 주구장창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기도 좋고 제품력도 좋은 나드가 이번에 올리브영에 입점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입점하자마자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올리브영 입점 기념 오직 올리브영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 기획 세트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향기도 좋으면서 극 손상모를 케어해줄 수 있는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찾으셨다면 이 제품 진짜 진짜 추천드려요. 이 제품들 여러분들이 꼭 사용해보셨으면 하는데 제가 또 향기에 진심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향기에 진심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드 샴푸랑 트리트먼트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10분에게 기획 세트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벤트 꼭꼭 참여하셔서 부드러운 머릿결이랑 풍부한 향기를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드릴 건 이제 옷이나 몸에서 향기가 나는 제품인데 바로 올리브영 최고 바디미스트입니다. 바로 바디판타지 퍼플 코튼 판타지와 히즈클린 런더리입니다. 이거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아 또 가져올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또 새로운 향기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새로운 향기 보여드리는 김에 또 같이 영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가져왔습니다. 제가 올리브영에 있는 바디미스트를 정말 많이 사용해봤거든요. 가끔씩 그냥 올리브영 들어가서 칙칙 뿌리고 나오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써봤던 올리브영 바디미스트 중에서 이 제품이 가장 향기 지속력이 좋고 향기도 정말 좋아요.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향기는 첫 번째 퍼플 코튼 판타지. 이거는 이제 말해 뭐합니까? 제가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여드렸고 간증 댓글도 진짜 많아요. 요거는 어떤 향이냐면 퍼플 코튼 판타지라는 이름처럼 정말 보라색이 생각나는 향기인데 되게 달달해요. 그래서 마치 정말 달달한 바디워시로 몸을 씻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상쾌하면서도 달달하면서도 시원한 향기가 납니다. 근데 이 향기가 처음에 맡았을 때는 약간 속이 메스꺼운 향기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거 간증 댓글 중에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처음에 맡아보고 우엑 속 안 좋아 이러고 집에 갔는데 자꾸 자기한테도 너무 좋은 향기가 나더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거 잔향이어가지고 그냥 다음날 바로 가서 이거 사왔다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잔향이 정말 너무너무나도 부드럽고 좋은 향기가 나가지고 잔향을 맡으면 모두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새로 보여드리는 향이 바로 히즈클린 런더리인데요. 이거는 제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건데 제가 항상 이거를 추천하니까 언니 히즈클린 런더리도 진짜 좋아요. 잔향 대박이에요. 한 번만 맡아보세요. 이래서 제가 또 바로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첫 향은 아 이것도 역시 속이 좀 안 좋아 이랬는데 잔향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무슨 향기냐면 히즈클린 런더리라고 적혀있는 것처럼 정말 깨끗한 향? 마치 방금 빨래를 하고 나온 듯한 섬유유연제 향기가 나거든요. 둘 다 막 방금 샤워하고 나온 듯한 비누 향기인데 여기에는 좀 더 달달한 향이 들어갔고 여기엔 달달한 향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향기라면 이건 중성적인 향기여서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모두에게 추천드리는 향. 달달하다는 느낌보다는 포근하다는 느낌이 더 강해서 내가 방금 막 샤워하고 나왔어. 근데 그리고 나서 방금 빨래를 해서 햇볕에 잘 말린 이불 위에 내가 딱 다이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깨끗한 느낌, 청량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바디미스트예요. 이제 이거를 뿌리면 제가 딱 지나갈 때 다른 사람이 오, 쟤한테서 좋은 향기 난다. 쟤 바디워시 못 쓰지? 쟤 섬유유연제 못 쓰지?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향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치트키템, 근데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올리브영 향기템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제품들은 제품력이 진짜 너무 좋고 향기 지속력이 긴 제품들이어서 제가 정말 주구장창 사용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사용해보셔서 이 좋은 향기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향기로운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